진행 연습을 하고 또 시험을 보려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 현재 시각은 8시 50분인데 yes. 제가 알람을 4개인가 맞춰놨는데 딱 출발해야 되는 7시 50분쯤에 형신이가 깨워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비몽사몽해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 형신이는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자전거도 무서워서 못타가지고 과연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선생님 선생님 이러지 않을 수 있을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거의 차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2종을 안 해보고 1종을 바로 해서 익히는 데는 조금 맞아요. 근데 약간 그 이 스틱을 기어 변속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약 그 뭐지? 클러치? 클러치를 계속 이게 밟았다 뗐다 그걸 조절을 엄청 미세하게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살짝 왼쪽 다리가 살짝 저린 것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희 안전운전 하면서 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험을 끝내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1종 아쉽게도 진짜 아쉽게 그 주차 들어갈 때 앞바퀴가 진짜 살짝이거든요. 진짜 살짝 걸려가지고 하지만 90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무섭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100점을 채우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내 합격 한 번에 해서 정말 뿌듯합니다. 아직 강내는 시험이 남았으니까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예요. 그래도 오늘 저의 첫 도로주행 살짝 무서웠다고 해야 되나? 하면 또 잘 약간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항상 그 하기 전이 뭔가 약간 긴장 반 약간 걱정 반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저의 첫 도로주행 4시간인가 오늘 4시간 열심히 수업 듣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으면 좋겠는 도로주행 교육 남은 3시간과 또 바로 끝나고 보는 시험 하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원샷 원킬 한 번에 떨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합격했어요. 합격. 저 8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이제 면허 보유자 여러분. 저 D코스 제일 제가 원했던 제일 쉬운 코스 나왔는데 중간에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 기어 변속을 3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넣다가 1단으로 가서 멈추진 않고 약간 멈출 뻔하는데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클러치 다시 3단으로 해서 열심히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이제 긴장이 싹 풀리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 꿀잠을 자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형신이랑 기능을 봤을 때 떨어졌잖아요? 그 T 주차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두 번째로 기능을 봤을 때는 90점으로 붙었는데 오늘 도로주행도 과연 잘 볼 수 있을지 형신이가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붙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로주행 약간 비가 올 것 같긴 한데 뭐 비 오면은 차도 많이 없고 좋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B코스나 D코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코스를 조금 빨리 외웠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로 곧 있으면 제 차례가 될 것 같아서 시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아까 실언을 했어요. 제가 아쉽게 떨어졌는데 아니 뭐 일종인데 어떻게 한 번에 붙습니까? 형신이가 굉장히 좀 재능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저 응원해 주세요. 혼자 우당탕탕 면허 도전기지만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두둥. 오늘 두 번째 도로주행을 보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뭐야, 예빈이랑 다인이랑 예원이랑 다나랑 이렇게 네 명이서 비몽사몽한 센터를 저한테 응원을 해줬거든요. 애들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떨어지면 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야. 이제 저 외계인이에요. 저 외계인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정을 붙었어요. 이렇게 딱 도착을 해서 이러고 봤는데 아, 강나연 씨 연습 더 하셔야겠는데 하셔가지고 와, 큰일 났다. 떨어진 건가 했는데 합격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멤버들 데리고 이렇게 바다를, 멤버들이 탈지는 모르겠지만 꼭 한번 멤버들과 운전을 해서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리고 형신이가 면허 발급을 제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저희가 면허를 이제 받으면은 꼭 인증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오늘 면허증을 발급을 예. 하러 갑니다. 저로 인해 형신이가 조금 기다렸지만 조금 많이 기다렸지만 아직도 생각나. 저 도로주행 떨어지고 와서 떨어졌어 했는데 얘가 또 떨어졌어? 또 다행히 도로주행 두 번째 시험 안 본 게 어딥니까? 저 한 번만 제 시험 본 게 어딘데요? 잘했어요. 운전면허 발급 받았어요. 왜요? 일종 보통 스웩. 여기 자세히, 여기 구석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일종 보통이라 적혀있어요. 어, 예.
저희의 진짜 우당탕탕 운전면허. 저희가 아니지. 저의 우당탕탕과 강나연의 저의 우당탕탕 운전과 안전한 스무스 운전. 역시 사람은 필기보다 실전이야. 이렇게 하나 배웁니다. 필기 공부 열심히 해도 여러분 네. 실전을 잘 하셔야 해요. 긴장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희 이제 운전할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얘 차는 안 타려고요 저는. 왜? 나 90점 못 탔는데. 내가 면허가 있으니까. 아 그래? 그래? 그런 거라면 그래. 그런 거 맞지? 여러분 결국엔 땄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또 언젠가 또 저희 운전대에 잡는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 따실 분이 계신다면 네 진짜 긴장하지 말아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할 수 있어요. 그럼 안녕. 안녕. 지금까지 저희의 우당탕탕 면허 도전기 시청해주셔서